안녕하세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통 기자 박영수입니다. 술 품질 인증제는 정부가 술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0년 도입한 주류 품질 인증제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모월 모월 양조장 김원호 대표를 만나 술 품질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동조합 모월 모월 양조장 김원호 대표입니다. 저희는 13명의 협동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현재 직접 지은 농산물인 원주시 특산품인 토토미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전통주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 기반에는 우리술 품질 인증 나형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사 짓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로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술 품질 인증제 나형을 받고 있는데요. 술 품질 인증제 나형은 술의 주원료 및 국외 제조에 사용한 농산물이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주 특산품인 쌀이 토토미인데요. 지난 8월 18일이 쌀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날 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가장 훌륭한 쌀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1등 쌀이 강원도 원주시 토토미 삼광쌀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쌀로 저희는 술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술 품질 인증 중에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은 술의 제조 과정에 대한 품질 인증이라면 나형은 술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주 원료와 국 제조 원료에 대한 원산지까지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형, 저희는 골드마크 나형이고요. 저희 모월은 작년에 대통령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술 품질 인증제를 통해서 저희 그 술의 품질을 받은 거고요. 술 품질 인증제도 많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토미로 빚은 41도 증류식 소주입니다. 예, 그 술을 빚어서 3-4개월 정도를 발효 끝에 증류를 하고 전용 온기에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을 12개월 이상 거쳐서 나오는 술입니다. 도수는 41도고요. 깨끗하고 다음날 숙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종류와 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저희 모월 약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산 누룩과 물과 토토미만으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이건 13도 약주고요. 이 술의 특징은 전혀 달지 않다는 게 저희 약주의 특징입니다. 보통 약주하면 단술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술은 달지 않아서 식전주나 그리고 이렇게 어떤 회 종류와 꽤 잘 어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술을 증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41도인 증류식 소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희 협동조합 모월에서 만드는 모월인과 연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인연으로 만나서 마시고 연인처럼 되라는 뜻도 있는데요. 지역 특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통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도 많이 안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아직은 전체 시장의 0.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저희 술 같은 이런 품질 인증을 받은 술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농업이 살고 농업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논이 밭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품질 인증 나형 이거 생각해 주셨다가 국내산 재료로 만든 술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과 농업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을 앞으로 드실 때는 저희 전통주 지역 특산주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우리 술 품질 인증 받은 마크를 좀 많이 확인해 주세요. 녹색 마크도 있고 금색 마크도 있습니다.
금색마크는 술의 주 원료와 누룩 제조에 사용한 원료가 100% 국내산이란 뜻입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